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오늘 데일리 3대장인가요? 아, 그걸로 가시죠. 네. 지금 정해. 그걸로 가시죠. 굉장히 일상적인 컨텐츠. 그렇지. 네. 저희는 평소에 각자의 취향을 공유하곤 합니다. 굉장히 존중하고 리스펙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각자의 취향을 한번 공유해보기 위해서 네. 취바먹, 취향 바꿔서 먹기. 네. 이름은 근데 좀 뭔가 느낌이 안 좋네요. 취바먹.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각자의 음식 취향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내가 아닌 내 어떤 그 동반자. 그렇지. 내가 아닌 내게. 예. 내 동료. 내 소울메이트.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한가위도 다가왔고 이제 훈훈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몰래 지금 아직까지 몰라요. 서로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 난 솔직히 네가 뭐 시켰는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미리 시켜놨는데 각자 받고 숨겨놨어. 자,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자신의 취향을 공유할지 이걸 정해야 되는데. 그럼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긴 사람이 정해주는 거야. 자기 취향 푸쉬하는 거네 이건 거의. 자기 취향 강요야 이거. 자. 가위바위보! 근데 나 하나도 안 두려워. 난 다 먹을 줄 알아가지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먹어봐.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먹어봐. 아니야. 아니, 나 못 먹을 것 같아. 얘가 정해준 거. 아, 내가... 뭐야. 그럼 내가 먹어야 되잖아.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난. 아, 형도 못 먹는 거야? 아, 형... 나도 힘들어. 아니야. 아, 형 모르겠어. 그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쟤 그래? 아, 그러면 먹을만 하고. 해봐, 해봐. 아, 저 솔직히 말해. 홍어인 줄 알았어요. 해봐. 맞다! 아, 야, 이거 사악시켜, 이거. 재영이. 아, 자, 재영이. 아, 재영이, 거, 아, 형. 아, 야, 이 새끼 홍어 사악시켰어, 씨. 야, 냄새가 나더라고. 자, 아, 아니야, 아니야. 자, 형 거를 제가 먹고. 아, 지금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리고. 내 거를 네가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진짜. 자, 그러면 내가 형에게 내 음식을. 아, 니 홍어 사만 맞지? 아니, 그게 제 취향일까요, 과연? 홍어 사만이? 제 취향?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네.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재영이도 홍어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맛없는 거 먹이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아까 왜 홍어 냄새가 나지? 이재영 발냄새인가? 뭐야? 뭐야? 일단은 진짜, 뭔지 몰라요. 일단 안 적혀 있어. 아무래도. 냄새 좋지 않아? 홍어는 아니네. 생선이네. 야, 다행이다. 아니, 그거는 고등어네. 야, 고등어네, 전다. 고등어 맞지? 아, 맞는 것 같아. 고등어 구이. 아, 구이. 아. 근데 또 있어. 순두부찌개도 있어. 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이.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 맛도 있지만 양도 취향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제가 평소에 한 끼로 먹는 거. 내 걸 도윤이가 먹는 거야? 그렇지. 아, 좀 부족하겠다, 근데 좀. 아. 제 거 드릴게요, 이제. 어. 아, 제 거 만만치 않게 맛있어요. 이거 김도윤이 먹는 거야? 아, 디저트야, 100% 저거. 아, 나 근데 저것도 먹기 싫어. 맛대 가려면 이거 빵 같은 거야. 아, 와플이네, 아. 아, 진짜. 이걸 밥이야, 이게? 아, 아, 아 이게. 아, 근데. 치존, 치존 해줘야 돼. 치존. 두 개, 두 개야. 아, 그래도 마실 것 같아. 망고 스무디도 있네, 근데. 아, 망고 스무디도 잘 안 먹는데. 야, 그 다음, 네 거 뭐야? 내가 먹을 거. 아, 아니야, 아니야. 오, 뭔가. 뭐야? 밥인데? 아, 이거 내가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야. 나 오늘 먹고 싶었어, 사실 이거. 육회 비빔밥이지?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니 취향 강조하지 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찜닭? 마라샹궈. 아, 마라샹궈? 아, 아, 나 요즘 그쪽 건강. 아, 아 뭐야, 어, 그러네. 좀 매운 거, 매운 거 잘 안 먹는데, 요즘. 근데 한 단계 더 매운 걸로 시켰어. 와! 내가 얼얼한 걸 좋아해서. 이거 따봐. 이게 좀 중화시켜줘. 아, 이거 그거네. 이게... 샤오롱파오. 오, 맞아요, 맞아요. 소롱포. 어, 소롱포 진짜 맛있게 생겼다, 맞다. 아,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마라샹궈라. 어! 아, 네. 진짜 이게 뭔데? 어때? 이게 식사야. 왜? 블루베리 박혀 있어. 아, 블루베리. 야, 그럼 와플에다 블루베리를 먹지. 뭔 베리를 먹어, 그러면. 아, 이거 너무 매운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냄새가.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얘는 뭐야? 아, 꿀이다, 이거. 허니 와플이다, 이거. 저 시나몬이에요. 시나몬? 아~ 야, 취존, 취존, 취존. 아, 아 막, 좋아요. 아, 막 곡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제 좋아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아,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취존, 취존. 고등어 반 마리 시키려다가 한 마리로 바꿨어요. 형, 그거 다 먹어야 돼. 순두부찌개도 있어. 야, 순두부찌개 맛있겠다. 아, 야, 냄새... 야, 이게 진짜 가정식 아니냐? 야, 이거지, 씨. 야, 서양 가정식. 뭐 앵글로 색슨이니 뭐 사모안이니 뭐 모르네 그냥. 이건 약간 게르만 스타일이네 프랑스. 자 취바먹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취향 존중합니다. 네, 취존입니다 취존. I respect your type. 오 오 망고.
아, 전 찌개 중에 순두부찌개 제일 좋아하는데. 와, 진짜. 역시. 아, 완전 딱이네. 이거 뭐야? 이거 왜 준 거야, 나한테? 말한 향고. 맛있겠지.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네. 아. 아, 밥을 안 시켰네. 마라샹궈 시켜놓고. 야, 뭐야 이거 뼈 뭐야. 아, 근데 저기 뼈 발라먹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요. 나 이거 먹는다. 고등어 좋네요. 야, 너무 짜다. 이거 밥 없냐? 아, 내가 밥을 못 시켰네. 샤오롱밥이나 먹어야겠다 나. 와, 이걸 밥으로 먹어? 기발하다. 야, 기름밥아 고등어. 야, 제대로 기름진 고등어네. 이거 기름역에서 온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형 오랜만에 고등어 또 먹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먹어줘야 돼, 등푸른 생선. 맞아, 그래요? DHA도 많이 들어있고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야, 야, 이거 뭐야, 한 입에 먹어도 돼? 야, 닭가슴살인데? 아, 경원이 한 입. 그거 맞아? 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좀 찢어서 한다. 되게 맛있죠? 야, 어때? 솔직히 말해. 뒤져지지 않는데? 아니, 빵이 주식 있는 국가들도 많아요. 아니, 와플은 너무 디저트잖아. 이건 빵도, 빵 중에서도. 아, 뭐 샌드위치 이런 건 몰랐을 그러니까. 텐데 저 이걸로 식사하는 건 이제 처음이에요. 저는 와플이랑 샌드위치랑 저 다른 노선으로 안 봐요. 아, 진짜요? 햄버거 다 똑같은 걸 들어봐요. 빵 청경채랑 전 오히려 이 와플 안에다가 마라샹궈를 좀 넣어서 먹고 싶네요. 김도윤이 단 거를 저랑 김도윤 둘 다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보다 더 싫어해 단 거를. 아, 서로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또 먹어보니까 또 다르네요. 그러게요. 4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들 먹고 싶은 것만 처먹었지 각자의 취향을 이렇게 공유한 적은 별로 없단 말이야. 뭐 다른 취향 있으세요? 특별한 거? 어떤 취향 말씀하시는 거죠? 뭐 성적 취향도 괜찮고. 성적. 네, 성적. A가 다 좋은지 뭐 B플러스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A뿔 제일 좋아합니다. 네. 형이 이런 걸 주식으로 먹는구나. 네, 저는 주말에도 막 그런 거 그냥 뭐 한 끼를 때워요. 야, 이것만 먹어? 아니 근데 뭐 무슨 화성인 바이러스 나온 사람 취급하지 말아요. 아니.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간소화된 걸 좋아해요. 성격이 급해서 햄버거 이런 거 먹고 치울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먹고 깔끔하지. 이거 봐봐. 나랑 솔직히 취향 좀 안 맞는 거야. 아, 난 그냥 한식 먹고 싶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킨 거야. 한식 먹고 싶어서. 왜, 이거 맛있잖아. 아, 너무 요즘 자극적인 것만 먹었어. 너무 자극적이야. 오늘 좀 마일드한 거 먹고 싶었는데. 아, 왜 형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매일매일 이런 거 먹으니까 형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야. 하긴 여기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사실 탄수화물 덩어리죠. 당이랑. 그러니까 형 진짜 혈관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형 빈혈기 있대. 그런 거 많이 먹어서. 아, 형 진짜 이거 건강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 화성인 바이러스다. 그 정도는 아니야. 야. 이경규야? 30년 동안 잘 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진짜 한 번에 온다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이런 거 저 영양제라도 챙겨주세요, 그러면. 아니, 평소에 식사를 좀. 밥 이런 거 먹고 드세요, 이런 걸 좀 드세요. 생선, 진짜. 생선. 두부랑 생선 얼마나 좋아.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식품. 그거나 하자. 우리 지루하니까 한 바꿔먹기 찬스. 온전히 느끼셔야죠. 아우, 갑자기 취향 또 바꾸시려고 하네. 바로 탈 줄 아네. 와,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같이 몰샷을 해보려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먹어. 야, 이거 뭐야? 좀 심한 거 아니야? 허영 거 뭐야? 야, 뭐야, 야, 장난해? 어, 이거 제 취향 아닙니다. 저 가게의 취향입니다. 뭐야? 뭐야 이거?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인데 야, 잼이 왜 이렇게 없어? 그 가운데만 있네. 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닌 거 진짜. 야, 내 취향 저 도윤이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 아, 뭐야 잼이 그게? 자기 취향 왜곡돼가지고 빡쳤다. 어, 아, 야, 한국 잘못 기억될 것 같아 도윤이한테 내 취향이. 야, 쓰레기로 기억될 것 같아. 한 곳에 맞는다. 한 곳에 이딴 거 맨날 먹고 사는 줄 알고. 까치 좀 발라줄래? 너 잘 발라. 까치를 못 발라. 나이 서른 먹고. 그거를 줘봐요. 난 이 옆에를 안 먹어. 이 까치 여기가 많아 잠깐. 아, 야, 그 옆에 안 먹어도 되네. 취향 바로 따라가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왕까치 있네 여기. 아, 잘 바르지도 못하네. 아. 저 가슴에 버무리세요 거기다가. 취향 독특하시네 진짜. 아니, 형이 애초에 이상하게 망쳐. 사이다가 야 가시를 쳐박고 있어. 이상하게 망쳐놨어 형이. 이러 드세요? 야, 닦아서 먹어라. 네 취향이야? 마가마. 오,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 맛있지.
아, 내 취향이야, 내 취향. 야, 이쪽 부분. 뚜리야, 네. 그렇게 안 해. 아, 제 취향 살짝 여기다 이입시키면 안 되죠. 공감각적으로. 아, 말만 해봐요. 뭔데? 아, 저는 밥만 다 먹으면 식사가 끝이에요. 밥을 다 먹으면. 저는 햇바나나 더 돌려요. 햇바나나 더 돌려요? 햇바나나 더 돌려. 아, 먹어야 돼. 무조건 그 사람 취향으로 먹어야 돼. 야, 내 취향 이거야, 이거. 저거 뭐야, 코딱지 묻혀서 먹어. 햇바나나 더 돌려주세요, 그냥. 저도 원래 이거 먹을 때. 맞아, 형. 제 밥도 좀. 얘 취향이래. 형 취향 알려줘? 뭐? 이런 소리 내야 돼. 아, 나 그거 잘 알지. 응. 내가 그거 편집할 때 다 빼잖아. 해봐. 야, 야, 먹으면서 가래 뱉냐? 너네가 내 취향을 완전 잘못 봤는데 그 방법론적으로 반대예요, 완전. 뭔데요?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요. 들이마시는 거야? 들숨이네, 들숨. 들숨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약간 짐승들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그렇게 먹어 조금 더 맛있어. 계속 먹어볼게. 아, 그거 내 취향 아니야. 이거 옷을 왜 이렇게, 저거 뭐야, 예술의 전당 가는 것처럼 입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댄디나무를 입었어? 이게 오늘? 요즘 그 유행하는 미니멀 룩입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폴로도 좀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 취향 갖고 계시구나. 패션 취향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 굉장히 존중합니다. 매우 깔끔해 보여요. 제 취향인지 뭐, 옷에 좀 흘려야 돼요. 이거 부으세요, 옷에다가. 확실해. 확실해. 아, 내 취향 어때? 깔끔하지? 딱 빨리 끝나고 종이 쪼가리만 버리면 끝이야. 그렇네. 이거 봐봐. 어쩔 거야, 가시. 아, 여기요. 아, 이제 좀 살겠다, 밥이랑 먹으면.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구나. 야, 목이버섯도 먹어, 목이버섯. 아, 여기 앉으신 자가 있어요, 옆구리. 네. 감사합니다. 확실해? 네. 오, 야, 뭐야, 누구 형이야? 아, 롤 본다. 이거 형 취향이야. 완전 내 취향이야. 야, 배부르다. 제 형 취향이 살짝 배가 부른 스타일이네. 밥에다. 근데 저는 배는 안 불러요. 형도 배 안 부르셔야 돼요. 지느러미 이런 거 먹어요? 아, 지느러미 안 먹어요. 여기를 드세요, 여기를. 아, 여기? 네. 그렇지, 그렇지. 그 살이지, 야, 그렇지. 이거라고? 그걸 여기다 딱 찍어, 푹! 와, 그 다음에 입에 넣어. 이거 하지 마세요. 아, 그건 저 아니에요. 오, 너 이렇게 먹는 거 없나? 아, 내 형이 왜 생선을 잘 못 먹는지 알 것 같아. 왜? 젓가락질 좀 서툴러. 생선살을 다 부셔. 사실 우리들 공유하고 있는 같은 취향이 하나 있지. 하나, 둘, 셋. 젓가락질을 잘하면 밥을 먹는 거 아닙니다. 야. 아, 야, 야. 아,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은둔이야. 그리고 여기 밥에다가 고춧가루 좀 심어서 넣는 거 봤어? 아, 너 이거 닦아서 먹어, 물티슈로.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거 많이 남았는데. 아, 이렇게 무식하게 밥만 먹지 않는다? 나는 그 이게 끝날 때 밥도 끝나야 돼. 아, 그 밸런스를 중요시하게 되시네. 아, 진짜? 그냥 가서 내가 주스 물어 먹어. 저는 주로 이제 밥이 남는 것보다 반찬이 남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요, 저는. 아니, 나는 모인형이 왜 하시냐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니는 반찬을 많이 이렇게 많이 먹으면 밥 한 공기를 더 먹어, 나는. 더 줘? 아니? 그거 좀 살만 딱 모아놓을게요. 꼬리 엄청 많아, 살 꼬리. 야, 니 왜 이렇게 안 먹냐, 근데? 아, 저 사실 마라 샹궈보다 마라탕을 더 좋아하고, 마라 샹궈는 제 취향이 아니네, 살짝. 자극적이 얼얼하고 좀. 오늘 제가 담백한 거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니 취향이니까. 아, 이거 힘드네, 이거. 또 각자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남의 취향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먹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진짜, 남의 취향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아, 그래요? 나는 의미 있어. 와. 역겹다, 역겹. 아, 아니. 진심 나왔다. 아니, 아니, 음식 취향이 역겹다는 게 아니라. 방금은 좀 심했는데요? 아, 요즘 제 삶이 역겨워요. 아, 야, 얘는 이것까지 다 먹었네. 끝. 나도 끝이야. 형 끝났어? 제 형은 딱 이만큼까지 먹어. 아니야, 여기 꼬리까지 여기까지 남아, 꼬리는. 아! 꼬리 쪽이 약간 요 단단한 살 있죠. 거기가 난 맛있다. 껍데기까지 다 뱉겠어? 네, 껍데기까지 다 먹어. 아. 껍데기도 먹어야 돼요, 껍데기도. 아. 뭐 뭔데? 뭐 아야. 아는 뭐 아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등어 트라우마 또 생길라 그래. 야, 이거 네가. 오. 야, 나 좋아하는 거. 맛있어, 그 부분이. 굿, 굿. 아, 끝났어. 끝났어? 저 맞아? 아, 확인해 줘. 아, 맞아. 이 정도면.
네 너 먹냐? 여기서? 이 새끼라고 한 거지 내 방금? 네 그 건강을 생각해서 아 네 밑에 쪽 안 좋으니까 내가 오 야 추랑 좋은 중에 추랑 좋은 중 아 밑인데 앞쪽은 아니고 뒤쪽입니다 확실히 말해주세요 그니까 밑에서 뒤쪽이 좀 안 좋으니까 이 정도만 먹어 아 사우롱밥 하나 마지막 마무리 해야겠다 야 야 좋았다 너의 취향 맞다봉 야 근데 해보니까 아무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하지만 남의 취향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진 않네요 그러니까 존중을 하면 돼 아. 아무튼 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네. 두둑하게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큐